고디쌤이야. 오늘은 오랜만에 수학 강의 영상이 아니고 수학 정보 영상에 대해서 한번 찍어볼까 해. 그러니까 어떤 정보냐면 우리 학생들이 내가 백날 혹은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이 백날 여러분들한테 중학교 수학 중요하다, 고1 수학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귀뜸도 안 듣죠, 그죠? 자, 왜냐면 여러분들 인생 1회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인생 1회차니까 어떻게 이게 중요하고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잘 갈피를 못 잡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인생 2회차, 3회차 뭐 재수생, N수생 혹은 이제 고3까지만 되더라도 이제 고1 수학이라 중등 수학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결과적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걔네들은 중요한 걸 알아. 그래서 이제 재수학원을 가게 되면은 그 중등수학이랑 고1수학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한단 말이지. 자, 근데 이제 우리 중학생 친구들, 즉 예비 고1 친구들이랑 그 다음에 현역 고1 친구들한테 이 중학교 수학과 고1수학의 중요성을 한번 다시 환기를 시켜주고자 이 영상을 만든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다 잠깐 내가 중학교 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1학기고 여기가 이제 2학기가 될 거야. 근데 1학기는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돼. 함수, 방정식, 부등식. 사실상 1학기는 얘네가 다야. 그러니까 1차 함수, 2차 함수에 함수, 방정식, 부등식, 뭐 그래프 그리고 해석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운단 말이야. 그지? 자, 근데 2학기 때는 이제 뭘 배우냐면 도형을 배워야 돼. 도형. 뭐 삼각형이나 원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 도형이랑 그 다음에 확통이라는 걸 배워. 그 확통이라는 거는 경우의 수, 확률, 통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다야, 사실상.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요거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는 이 개념에 대해서 왜 되는지, 이 공식과 개념이 왜 되는지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 고1 수학을 배웠을 때 이런 말이 나와야 돼. 선생님, 이거 다 아는데 왜 또 외웁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처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1 수학에 현재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이제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단원의 순서라던가 이런 게 좀 바뀔 수는 있는데 어쨌든 내용은 비슷하니까 고1 첫 번째에서 보통 뭐 배우냐면 다항식을 배워. 이 다항식이라는 거는 인수분해 혹은 전개 아니면 뭐가 될까 뭐 나머지 정리 이런 식으로 보통 계산하는 거 위주로 다룬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함수, 방정식, 부등식, 한방부 여기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학교 내에서 내용 요거 내용이 여기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제 허수라는 개념이 딱 추가가 되는데 그 간장만 딱 올려주게 되면은 얘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뭐를 배우냐면 도형이 방정식 요걸 배워요. 냄새 나지? 방정식인데 도형이야. 중학교 도형이랑 그 다음에 함수, 방정식, 부등식이 중요하겠구나 라는 그런 감각적인 것이 딱 떠올라야 돼. 자, 그럼 2학기 때 이제 뭘 배웠냐? 자, 집합과 명제를 배우고 여기 함수를 배워요. 함수. 근데 이제 요 1학기 때문에 함수의 약간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돼. 조금 더 깊게 배우는 거야. 메커니즘 비슷해. 자, 여기는 이제 뭐가 배우냐면 여기는 이제 경우의 수를 배워요. 대부분 선행학습을한 친구들이 이 단원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 대단원을 뭔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공부 잘못한 거예요. 대단원 정도는 알아야 돼. 제대로 공부했다면. 잘 봐봐 형님들. 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1학기 내용 있죠. 요거. 사실상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에 적용이 돼요. 왜냐면 이 다항식 인수분해라는 것도 전개하는 것도 결국에는 여기서 출발이 되는 거고 당연히 함수, 방정식, 부등식 여기도 적용이 되겠고 그죠?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방정식도 연관이 돼 있겠죠. 자, 집합과 명제도 특히 명제 쪽에서 함수, 방정식, 부등식 절대 부등식 막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에도 영향을 줘요. 당연히 여기도 영향을 주겠죠. 그나마 경우의 수는 좀 덜 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 때 배우는 6개의 대단원 중에 무려 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의 함수가 5개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얘기야. 사실상 이건 거의 직접 영향이라 봐도 돼.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어. 선생님, 그럼 도형은요? 도형은 생각보다 별론데요? 왜요?
요거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도형의 방정식. 얘는 직접 영향을 줍니다. 따라하니 얘들아, 얘는 직접 영향을 줘요. 근데 나머지들에 대해서 도형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별로 중요성이 크지 않네 이러시면 큰일 나요. 왜냐면 특히 중학교 도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심화 문제를 풀 때 뭐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4점짜리가 되겠지, 그런 문제들을 풀 때 생각의 재료로 들어가. 그래서 그걸 모르게 되면 접근조차 할 수가 없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내가 4점짜리 이런 심화 문제가 안 풀린다 이런 친구들은요, 전부 다 중학교 도형부터 다시 올바르게 해야 돼.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2:1이다 그 결과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무게중심이 2:1이 되는지를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뭐 원주각과 중심각이 2배 차이 난다라는 거, 그런 것도 아 그냥 씨발 눈깔로 봤을 때 2배 차이 나네 이 지랄 하면 안 돼. 왜 2배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문제 풀 생각을 하지 말고 공시가 개념이 왜 되는지 그것만 아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간접 영향을 봤을 때는 도형이라는 거는 다항식의 심화 문제에서도 쓰이고 여기서도 엄청 많이 쓰이고요. 여기 함수, 심지어 초등학교 도형 같은 경우는 특히 경우의 수에도 은근히 좀 많이 쓰이게 돼요. 막 대각선의 개수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형은 어디 파트든 다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심지어 여기 집합과 명제도 쓰여요. 나중에 산술기하 평균 같은 거 배울 때도 우리가 절대부분식 다룰 때 도형이 좀 은근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함수, 방정식, 부등식 1학기 내용은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고요. 도형은 도형의 방정식을 제외하고는 간접 연계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형과 함수 두 개가 같이 잡혀야지 여러분들이 수학을 베이스를 잘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기 이제 소외된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확통인데 쌤, 얘는 그럼 좀 덜 중요한가요? 아 그래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덜 중요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확률과 통계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 이 경우의 수에는, 자, 이쪽 파트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있는 확통기 개념이 잘 안 잡혀 있는 친구들은 특히 이쪽에서 조금 힘들게 될 수밖에 없어. 자,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문과생 혹 확통을 선택하는 친구들, 이제 확통이 이제 필수가 됐죠. 그 친구들은 또 고1 쪽이라 중등 쪽에 있는 확통 경우의 수가 잡혀 있지 않게 되면은 고등학교 3학년 확통 자체를 또 외우고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공식과 개념이 왜 되는지는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재수학원에 가게 되면은 겨울방학 때 수학을 포기했던 친구들이 다시 시작하는 베이스 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베이스 수학은 여러분들이 꼭 완벽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대 이거 가지고 센 풀어가지고 뭐 정답률 몇 퍼센트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지? 왜 되는지만 설명할 줄 알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이해한 상태에서 수원이라는 2학년 1학기 수학에 대해서 한번 볼 거야. 자, 수원은요 이렇게 세 단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대부분의 단원 다 세 개씩이야. 자, 지수, 로그, 함수. 이게 1단원이요. 정확하게 지수 로그인데 그 안에 함수도 들어가 있어. 근데 여기는 뭐냐면 삼각 함수예요. 뭔 말을? 자, 여기는 뭐냐면 수열이. 자, 이렇게 총 세 개가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선생님, 지수 로그는 함수네요. 맞아요. 삼각 함수도 함수네요. 맞아요. 자, 요 두 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와 고1 때의 함수 개념이 제대로 안 잡힌 친구들은 잘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함수를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과 연립방정식과 연립부등식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술술술술 풀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이런 것들의 심화 문제가 해결이 돼. 선생님, 이거 수열은요? 아닌데요. 아, 수열은요, 우리가 수열이라 쓰고 함수라고 읽어. 왜냐면 얘는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고. 근데 얘도 함수야. 아, 뭔 말이야. 고1 함수를 모르면요 수원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 개가 싹 다 함수니까. 따라와. 자, 또 재밌는 거 더 알려줄까요? 이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특히 또 도형의 방정식인 원방을 가지고 단위원위의 함수라는 개념을 쓴단 말이야. 그럼 원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삼각함수는요 중학교 도형이나 도형의 방정식이 직접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요 도형과 요 방정식 있죠, 얘네들이 요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삼각함수가 만들어져. 여기서 이제 준킬러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도형이 또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지. 이해돼?
그러니까 함수랑 도형이 안 되면 수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우는 거야 얘들아. 니들 외우는 거지. 그치? 그러지 말고. 자 그러면 수트는 좀 괜찮나요? 괜찮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오히려 더 안 괜찮아요. 왜냐면 얘는요 첫 번째 단원이 함수. 벌써 끝나죠. 함수죠. 극한. 그 다음에 여기가 미분이고 흔히 니들이 알고 있는 미적분이 여기 있어요. 적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미분과 적분은 verb, 동사거든? 미분하다, 적분하다. 그러니까 뭘 적분하는지가 중요하고 뭘 미분하는지가 중요하겠지. 목적어가 뭐냐면 다항함수예요. 아, 다항함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항함수. 얘네들을 미적분하는 것을 우리는 수학2라고 합니다. 함수의 극한. 함수 또 나왔네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그지? 다항함수. 함수네요. 아 여기서 다항함수는 뭐 1차 함수, 2차 함수뿐만 아니라 3, 4차 함수 같은 고차 함수를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나중에 이제 고2 때 배워.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 그러니까 수트는 함수라는 개념이 안 잡히면은 이것도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물론 여기에서도 수트에서도 중학교 도형은 다 간접 출제로 생각의 재료가 됩니다. 싹 다 망한 거 보여요? 내가 중학교 수학이 잘못되면은 고1 수학도 망하고요. 둘 다, 당연히 고1 수학이 망하면 다 안 되는 거겠지? 그러면 여기도 망하고 여기도 망해. 그래서 수학은 이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나.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너네들이 고2, 고3 때 가가지고 깨달으면, 아, 물론 그때도 안 늦어요. 뭐 다시 하면 돼. 근데 결국엔 다시 해야 돼. 근데 다시 하는 애들도 이 개념 설명하는 거에 초점을 두지 않고 막 센 이딴 거 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데 진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센 같은 걸 풉니까? 그냥 교과서 보시고 교과서에는 공식과 개념이 왜 되는지만 실판에 대해서 술술술술 가르칠 수만 있으시면 돼요. 뭐 유제의 이제 대표적인 것 좀 설명할 줄 알고 그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현재 과정이 가장 베이스 되는 공통 과목에 대해서는 이제 봤죠. 자 고3 미적분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수2를요 조금만 업그레이드를 하면 조금만 업그레이드를 하면 얘를 우리가 이제 고3 때면은 미적분으로 바뀌게 되는데 자 이거 내가 재탕하는 이유가 있어요. 살짝만 바꾸면 돼요. 자 미적분 고3 미적분은요 이 함수 대신에 수열로 바꾸면 돼요. 수열의 극한. 따라왔니? 그 다음에 미분과 적분도 똑같아요. 근데 다항함수 제외하고 우리는 초월함수를 미분 적분합니다.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합리화 돼? 초월함수가 뭐니? 아 우리 애기들은 모를 수 있어. 초월함수는요 쉽게 생각해서 수원에서 배웠던 지수, 로그, 삼각함수 이 세 친구들을 우리는 초월함수라고 그래요. 이 초월함수 이 세 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분 적분하는 것을 고3 미적분이라고 하고 당연히 수2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다항함수 미적분을 통해서 배운 미분과 적분의 기본 개념과 수원의 개념이 합쳐진 거니까 사실상 미적분이라는 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흥냐들? 그렇지. 수원과 수2를 합친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쌤. 고1 수학까지 망했더니 수원도 망했고 수2도 망했잖아요. 그 망한 두 친구 수원, 수2를 합쳐가지고 미적분을 하려니까 얘를 외우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적분의 공식이 너무 많거든. 막 근데 애들만 노래 부르면서 외워. 코코, 싸싸싸, 코코, 싸마, 뭐 뭐지? 일마탕탕, 우탕탕 막 이딴 식으로 외우는데 아 그치 나는도 된다고 하나도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고 다 그냥 조금만 생각하면은 공식 같은 거 다 3초면 여러분들 유도해낼 수 있어요. 나도 공식 다 안 외우고 다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조금 경각심을 갖고 올바르게 공부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고자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뭐 이제 궁금한 친구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뭐 번외로 확통만 잠깐 보자면 기하는 여기서 안 할게. 확통에서도 당연히 1단원은 경우의 수, 2단원이 확률, 마지막 3단원이 통계 이건데 당연히 느낌이 오시죠? 여기 중학교에 있는 확통과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경우의 수 여기가 이쪽에 그대로 직접 연계가 된다라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직접 연계된 거에서 조금만 딥해지게 되면은 고3 확통이 돼요. 자, 여러분들은 출발을 여기서부터 제대로 해줘야지 여기가 제대로 되는 거고 맞아요. 요게 되어야지
수원과 수투가 되는 거고, 수원, 수투가 합쳐진 미적분이 되려면 여러분 수원, 수투를 완벽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래서 우리가 수학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출발을 잘못하면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우진 쌤이랑 정승재 쌤이 재수생들 처음부터 가르치는 거야. 알겠니? 이래도 중등 고등사 대충 할 거예요. 중학교 수학, 고유 수학, 우리 완벽하게 개념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가르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확신 있는 공부 응원합니다. 수학은 오늘도 토코틴이야. 빠이, 짜이지.